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21일자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출발 양호하게 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요. 자, 체크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외국인이 5,922계약 대규모 매수세,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받쳐주고 있고, 자, 풋옵션 19억대입니다. 그러면 양호하다 그랬어요. 자, 매치가 얼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나중에 현물만,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만 좀 플러스로 터내주면, 자, 완벽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매수해주고요. 선물 대규모 외국인이 5,900 계약 매수해주고,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 그랬어요. 자, 빠집니까? 안 빠져요. 자, 양호. 자, 지금 현재 장대 양봉으로 20일 인근까지 반등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나오면 나올수록 좋고, 외국인도 장막판에 그건 몰라요. 한 2시 반 이후에 한 3시쯤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천억 이렇게 사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동시호가에. 그래 돼버리면 그 다음날 갭 상승해서 뜰 가능성 더 있다. 왜? 풋옵션 안 줄이고 있어요. 풋옵션 한번 볼까요? 자, 하루만 봐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풋옵션 여기 보시면 6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억 줄였는데, 그럼 50억에 오늘 또 20억 더 들어오면 70억이에요. 밑으로 빠질까봐 장이 출렁출렁하고 있으니까 밑으로 풋을 많이 때렸다고요. 안 죽어요, 잘. 위로 한번 띄우고 얘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한번 출렁출렁해도 할 겁니다. 그런데 수급이 돌아서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돌아서고 22일, 23일 미국, 중국 협상 예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 관계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인해서 악화되기보다는 호전될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2차 북미 회담 가질 예정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바닥권 탈피할 가능성 훨씬 높다. 그래서 닥터K는 포트폴리오 구축하자 그랬거든요. 자, 다시 한번 체크하죠. 코스피 플러스 0.92%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플러스 1.64% 상승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코스피 약 한 200억 정도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700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자, 그러니까 코스닥이 강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프로그램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회방을 놓을 만한 상황이 없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외국인 지금 거래소에서 100억 규모로 좀 줄이고 있는데, 개인이 던지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 물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조용하네요. 너무 조용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큰 전강판 한번 보자면, 자, 오늘 삼성전자 필두로 한 IT 오늘 오를 거라 그랬어요. 오르죠? 닥터K가 업종 분석할 때 비교적 잘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침에 삼성전자 사자니까 자기는 3만원 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공매도 때려라, 난 살게 이랬는데 뭐 주식 한 주도 가지네 안 가지네 하네 마네 그런 소리 하고 말이죠. 네? 됐고. 자, IT 오늘 전기전자 간다는 거 맞췄어요. 자, 반도체도 강합니다. 조선주 쉬어가고 있고요. 건설주 남북 경협 관련 강합니다. 철강도 뭐 그만 하고요. 자동차 오늘 좀 쉬어가네요. 그죠? 증권주 좀 올라가고 있고. 자, 내수주 반등, 제약바이오가 강합니다 오늘. 그죠? 셀트는 삼행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트폴리오와 나머지도 잠깐만 체크하자면요, 자, 삼성전자 2% 상승하고 있습니다. 44,000원대는 살만하다 그랬어요. 아침에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44,100원에 그죠? 오늘 샀어도 2% 넘게 가는 거 아닙니까? 포트폴리오로 하나 넣어두라 그랬습니다. 1차 목표치 46,000원입니다만 살짝 늘려도 길게 가져가실 분들 47,000원까지
홀딩 충분히 가능한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 쉽게 던지지 마십시오. 직장인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자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기관이 사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기관이 지수 방어 차원에서 선물과 현물들을 살 때 삼성전자가 연동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LG화학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히 눌려주고 더 이상 밀리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 60일이 깨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화재 아직까지 지지선들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 라인 지지하고 올라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 28만까지 들고 가겠다. 네이버도 아직 지지권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약보합 정도. 현대차 큰 뭐 강한 상승 이후에 12만 2천원에서 대략 한 6천원 정도 오르고 난 이후에 6천원이면 한 5% 되지 않습니까?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발빠르게 대응 가능한 분들이라면 아침에 뭐 적당히 끊고 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했으니 오늘 좀 그냥 넘어가죠. 그죠? 반등 시도 아마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한시대면 제가 생각하잖아요. 잘 모르셨어요? 실리콘웍스 코스닥에서 제가 하나 딱 찍어가 한게 실리콘웍스인데 이날 찍었어요. 이날 올라갑니다. 브로스권입니다. 브로스권 이제 자 외국인 매수세 있고 꾸준하게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흔들림 시장 많을 때 안 흔들리고 잘 가는 종목 간다고요. 자 48,000원까지 노려보겠습니다. 홀딩입니다. 자 카카오는 닥터케이는 공식적으로 던져라 그랬습니다. 129,000원 정도. 근데 들고 계신 분 있으면 아침에 잘 대응해라 했는데 다행히 뭐 빠지진 않고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그러나 위에서 129,000원 밀린다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던지고 적당히 여기 오면 12만원대 오면 또 다시 사놓을 거예요.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적당히 간 놈 던지고 카카오 여기 내려오면 교체 매매할 겁니다. 그렇게 한 게 잘하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여기 안 깨지면 적당히 들어갈 수 있고 2차로 밀렸을 때도 추가 매수 그 다음에 반등 시도 나올 때 적당히 이평선 지지 받으면 3차 매수 정도 해서 46만원과 한 50만원 정도 사이 목표치를 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괜찮아요. HLB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고요. 8만원 정도까지. 자 그렇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두 개 올라가고 뭐 두 개는 그만그만하고 두 개는 약간 내려가고 하나는 원래 올라갔던 거에서 내려오니까 그만그만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지금 그만그만해요. 크게 수익도 안 났어요. 그러나 이제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서고 있는 모양이다 봤을 때 접근하고 포트폴리오 직장인용으로 쭉 들어가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방 나중에 보세요. 자, 셀티론 삼행제 가볍게 체크하죠. 2.8% 야 상승세 좋습니다. 오늘 외국계 멜린치 주포 들어왔네요. 자 여기 20일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28만원권이 단기 저항이다. 28만 29만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셀트린 헬스케어 20일 단단하게 받쳐놓는 모습입니다. 3.57% 상승 좋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멜린치 또 들어왔어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쌍끌이 들어오고 있네요.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 야 수급은 최고 괜찮아요. 그러나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접근하자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0일 권인 7만원만 잘 지지하면 위에 좀 열려있다 한 8만원권까지는 열려있다 그래 보여집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까 말씀드렸고 HLB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쫓아가긴 부담스러워요. 눌림목 줄 때까지 한 83,000원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야 외국계 바이오가 좀 들어오네요. 자 그게 순수한 순매수세인지 아니면 공매도 때린 거에 대한 환매수 쇼커버링 물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섞여있지 않을까 공매도 물량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라젠도 돌아섰어요. 20일들을 다 이제 안착시키면서 다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가 좀 안정을 이제 찾아가고 있어요. 네이처셀은 절대 접근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가 막 두드려 맞고 주가 조작 혐의 있는 회사 하면 안 돼요.
한미약품도 여기 강하게 돌파하는 46만원대까지 강한 돌파 이후에 적당히 눌려주면서 44만원권 잘 안 깨야 다시 반등을 논해볼 수 있습니다. 메디톡스 241 지지 정도. 바이오메드, 야, 강한 상승입니다. 바이오메드 괜찮아, 확실히. 눌림목 적당하게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게. 바이오메드 다시, 여기 뺐죠, 저번에. 아, 여기 있긴 있네. 위로 올려, 일단. 제넥신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남북 경협, 현대건설. 현대건설 제가 접근하자 했는데 기회가 뭐 적당히 오진 않았어요. 현대건설 우량주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 자, 현대엘리베이 좋은 사람들 다 고점 부위니까 접근하기는 좀 부담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야, 사막 콘덴서 나르네요, 그죠? 이거 지우 이날 들어 손절하고 나왔다 했는데 아유 지우야 듣고 있냐? LS전전, 2차전지 이런 다 관련 회사들입니다. OCI 현대중공업이 좀 더 세네요. 저 조선주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자, 여기 탄탄하게 지지하면서 이제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돌파하느냐 마느냐 시도 나오고 있어요. SFA도 뭐 비교적 양호. GS홈쇼핑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포스코 캠테 그죠? 괜찮죠? 위에 있는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 카페 24가 좀 쳐졌고 아미코젠도 그만그만하고. 자, 현재까지 포트폴리오 별 문제 없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외국인 100억대였는데 33억대로 줄이고 있어요. 양호합니다. 양호. 그렇게 되면 양호해요. 자, 외국인 올라오고 있고 개인이 던지고 기관 외국인 같이 사고 있어요. 이 추세라면 아마 외국인들 플러스권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풋옵션 개인이 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체크하세요. 20억 밑으로 안 줄고 30억 계속 늘어난다. 지수 절대 안 빠집니다. 선물 외국인이 5,000계약 이상 사고 있어요. 5,700계약. 이거 크게 안 줄이면 별 문제 없다. 여러분 아시겠죠?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내니 눈 딱. I'm 닥터K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요.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